65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한 사립학교. 그런데 최근 2년 사이 학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바닥이 어긋나가지고 돌출되는 상황이고요. 평평해야 할 바닥이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던 복도 바닥에서도 균열이 일어난 상태. 심지어 이 틀이 기울어져 이 문이 안 닫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심한데요? 지금 이 부분이 갈라져 있는 상태고요. 자, 1차적으로 보수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약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6월 14일경에 갑자기 뚝뚝뚝뚝 이렇게 벽이 터지는 소리 같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 내부적으로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 자, 학교 본관 건물 곳곳에서 보인 균열. 한 달 새 그 틈은 빠른 속도로 커져갔습니다. 이 건물 옆쪽은 아예 못 쓰고 교실을 그래서 다 이동한 상태라서 그거 실습실은 교실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교실이 많거든요.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만 좀 버텨줬으면. 다니면서 불안하긴 한데 이게 익숙해져 가니까 완전 불안증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고. 5분이나 이런 걸 돌리려면 가스 배관도 있고 하는데 건물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질. 아, 지금 이쪽 담장을 보시면 1차로 시멘트로 보강 공사를 한번 했는데도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틈이 또 벌어져 있습니다. 부실하네요. 자, 걷잡을 수 없는 균열에 결국 본관 건물은 일부 공간만 남겨두고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유독 본관에서만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이 학교 담벼락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 어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본관 건물 바로 옆은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학교 건물 바로 아래 집안 붕괴를 막는 흙막이 시설이 보이지만 균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보수 공사를 진행해 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체육관인데 체육관을 아예 이렇게 막아가지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2년 전 천장에서 갑자기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던 체육관은 임시 보수를 했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의 안전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요. 특히 보수 공사를 진행한 장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다녀요? 1cm 정도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건 저렇게 벌어졌어요. 제한 조치까지 내릴 정도로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을 받아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빨리 해야겠네요. 학생들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밀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학교 측도 여러 번 시공사에 요청을 해왔다는데요. 학교 건물 운동장 안전 진단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공사를 하시라.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요구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 저희들한테 타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시공사 측에 정밀 안전진단 관련 공문을 15차례나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교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일부 구역은 실제로 공사가 중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균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 속 지난 17일 학교는 본관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조합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피해된 건 왜 물잖아요. 안전진단을 주세요. 막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되는 거예요.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일단 근데 학생들이 수업받을 곳이 없잖아요. 아니 그거 뒤에 등급인데 흥분을 하는데 왜 학생을 나한테 영업자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간다든가 많잖아요. 임대 학교도 많다든가. 비용이나 수단들을 강구해 주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아니 다 그런 게 도적인 다툼이고 언제 거기서는 어느 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과 시공사는 학생들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해딩기 전에 그 가시설제나 학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안전을 더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학교 철거 명령이 나온 마당에 안전진단은 불필요하다는 조합 측과 공사가 다시 진행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공단 측. 여기에 따른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공립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네. 그 주관이 되는데 그 사립학교는 개인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적으로는 시행사하고 조합하고 학교끼리가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원만하게 빨리 조속하게 학생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 말고는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 해당 구청 역시 이번 사태가 학교와 아파트 재개발 관계자들 간의 민사적인 문제라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이제 행정청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해서 교육시설에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명령으로 내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행정청에서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갈등의 해결법은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